미스터 마켓 여의도를 이끌어갈 다섯 명의 파워 리더들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그 다섯 명의 파워 리더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나와 계시죠? 염리. 네. 리더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4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담을 드려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부담은 굉장히 또 에너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이슈 체크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뭐 하나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기사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는 같아요. 이제 하락장에는 잘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좀 인내를 많이 하시는데 상승장에서는 좀 너무 주식을 일찍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이제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행동 재무학에서 뭐 처분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처럼 이제 주가 오르는 상황에서 일찍 매도한 사람은 좀 큰 이익을 놓치고 이제 적은 이익에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본전 심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미 오랜 기간 이제 주가 하락을 좀 경험했다. 네. 이제 본전이 오니까 이제 서둘러 매도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나중에 이익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데 지난 13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이제 62,800원 최고치 돌파해서 한 67,000원까지 좀 갔었는데 개인 투자들이 사실 그 전부터 좀 팔긴 팔았어요. 58,000원대부터 이제 거래되던 그 3일부터 매도를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고요. 그 사상 최고가 찍기 전부터 네. 한 1.3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전부터 삼성전자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6만 원만 가면 매도하면 항상 뭐 손실을 안 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또 빠지는 부분들이 몇 달간 반복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전형적인 이제 처분 효과에 좀 오류라고 했고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8일 날 10만 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8만 3천 원부터 매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한 9만 원 넘기도 전에 이미 6천억 정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없다 근데 그렇게 처분 효과의 오류에 좀 빠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한번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2250까지 코스피가. 그래서 투자들을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외국인은 막 던져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초에 그래도 빠르게 좀 증시가 반등하다 보니까 일단 좀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 이제 마음에 그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싸게 산 분들도 있죠. 네, 많이 4만 원대. 네. 소액 주주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6월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무려 14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45만 명이 삼성전자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00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인 거. 그러니까 거의 몇 프로인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은 또 들고 계셨던 네. 종목인데 6만 원. 저요? 응. 저는 안 하죠.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재미없는 종목은 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너무 폭락장에는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 그때도 많이 샀고 잘했는데 네. 이제 조금 너무 또 일찍 매도한 거 아니냐 좀 그런 기사고.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좀 상승장에서 너무 좀 조급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걸 좀 꼭 집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럴 때 그 본전이 왔을 때 사람들은 뭐 누구나 팔고 싶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고객분들한테 조언을 할 땐 그래요. 이제 많이 물렸다가 본전 오면 사실 거기서 또 빠지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절반만 파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거기서 20, 30%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전량 매도했을 때는 진짜 이게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다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니까. 팔고 나서 올라갈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지. 네, 스트레스 받아. 네? 그죠? 아,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설령 났어도 네. 한 5% 먹었다 쳤는데 네. 얘가 한 30%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그럼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네. 한 30% 물렸다가 마이너스 5% 중에 아, 이 정도면 할인해서 팔았지. 네. 플러스 50%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 맞아요. HTS를 크기가 싫지. 맞아요. 싫지.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미래를 모르니까 사실 관심 종목에서 네. 빼. 그런데 속도 모르 염승환 차장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또 방송에서. 염장이라고 하지. 염장이 걱정하는데. 그래서 진짜 좀 모를 때는 반만 네.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빠지면 또 밑에서 사면 되고 올라도 반은 있으니까
좀 덜 데미지가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그 요새 보니까 또 선물 두 배 곱버스라 그러잖아요. 인버스 선물 두 배. 그걸 11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이 무려 5,800억을 샀대요. 언제요? 5,800억. 그래서 전 종목 통틀어 1등이래요, 지금. 곱버스를? 네, 곱버스가 1입니다. 전 매수 1등. 개인 투자자 매수 1등이 5위가 코스피 그냥 코덱스 인버스 네. 한 배짜리 그게 5등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네 11월 들어서 순매수? 순매수 1위가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도 많이 팔았어요. 이번 달 들어 5조 그 한 5조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다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거 포지션만 보면 네. 좀 하방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장을 시작했네요. 장이 네. 야 네. 장이 일단 예 소폭 플러스로 네, 소폭 플러스로 일단 장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 것 같고 미국은 좀 빠졌지만 한국 증시는 이제 최근에 좀 그 수급 흐름이 좋다 보니까 강세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그 LG와 뭐 뉴스들 주말에 보셨겠지만 3조 원 정도 규모 그 대박났죠. 예, SUV 모델이죠. 테슬라 그 중국 제품 예. 전량 수주했다. 싹쓸이 했다는 예. 것이 주말에 있었죠. 예, 사실 그거 CATL하고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다들 예.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 보면 저가형은 CATL로 가고 예. 고가형은 이제 LG화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흐름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 나도 뭐 일단 너밖에 없다 이런, 예. 이런 얘기네. 테슬라는 그러니까 원통형 전지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 중에 LG화학이 제일 잘 만드니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통형 전지는 거의 지금 아직까지 크게 화재 사고 난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 HMM이 오늘 오랜만에 한 4% 정도 올랐고요. 넷마블이 한 3% 이상 급등하는데 그 지난주 출시했던 그 세븐나이츠 2가 게임이 네. 한때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위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리니지를 좀 제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진칼, LG화 이런 기업도 올라가고요. 주로 뭐 2차전지 섹터 뭐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 좀 강세고 하락하는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롯데쇼핑이라든가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제 내일부터 2단계 격상되니까 유통업체들이 오늘 조금 이제 주가가 그런 거예요. 부분 때문에 예. 내수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주도 오늘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영화 관련주 CJ CGV도 약세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코로나 수혜 기업들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 이런 뭐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이 좀 강세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넘어가면 오늘 역시 그 알서포트가 원격 관련주죠. 한 3% 올랐고 위메이드 2.4%.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곧 미르2인가요? 그게 이제 게임이 출시된다는 뭐 뉴스 때문에 강세인 것 같고 대부분 게임주입니다. 코스닥은 게임주, 바이오, 예, 뭐 결제주 이런 쪽이 좀 강하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파라다이스 뭐 이런 이제 원익 IP 반도체 장비도 오늘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네. 좀 워낙 강했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으로는 오늘 뭐 올릭스라든가 뭐 앱클론 뭐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뭐 신약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여전히 조금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조금 오른 상태고 0.14% 코스닥은 870포인트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권에서 큰 변동 없고요. 그다음 오전장은 항상 오전에 이게 시작할 때는 개인 투자분들 주식을 꼭 사는데 네. 요새 주가 흐름이요 전략 후광이 좀 많아요. 오후장이 땡겨요. 땡기다 보니까 오후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줘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르면 개인들은 좀 이제 장이 오후에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요 일주일 내내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도 비슷합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은 일단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이제 아까 가장 강했던 섹터가 그 해운주인데 오늘 HMM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 섹터도 오늘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 뭐 게임 이쪽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창투사 뭐 일부 제조업종 예,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마스크 뭐 이쪽 섹터가 좀 강하고 코스닥 하락 반전했네요. 예. 그다음에 하락하는 섹터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피해주는 다 일단 하락하고 있다. 여행 카지노, 항공주, 영화. 예. 그래서 코로나 영향권에 이제 한국도 좀 본격적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 수혜주냐 그 피해주냐에 따라서 약간 오전장은 좀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위기는 일단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게 네. 뭐 증시는 약간 보합권이긴 한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한 700개 코스닥만 해도 400개가 상승이고 하락이 787개니까 일단 조금 증시 분위기는 이제 지난주와 좀 다르게 다운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번 주 일정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수출입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일까지 오늘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11월 24일 이제 내일은 그 독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 이제 매각 본입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기아차가 좀 부분 파업에 돌입하게 되고요. 25일 날 수요일 날은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기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5일부터 일본 갔다가 이제 25일부터 3일간 방한하는데 뭐 항상 나오지만 시진핑 주석 뭐 이제 방한 얘기 확정이 될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26일 날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LG그룹 그 구본준 고문 이제 계열 분리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확정되겠죠. 예. 그래서 LG그룹 쭉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날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 상사 같은 데들이죠. 예. 상사 하우시스 그다음에 이제 네. 그 판토스인가요? 그 판토스. 예. 그 회사가 이제 계열 분리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리콘옥스도 뭐 이렇게 LG 계열사인데 같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26일은 휴장이고 27일은 이제 반장말 열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좀 이게 할 얘기들이 좀 이게 자료 지금 되게 많은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월요일 날은 사실 우리가 좀 길게 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그 저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전에 예. 제보가 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우리 염 차장님 책 너무 잘 읽고 있다고 예. 미스터 마켓에서 사서 보셨는 모양입니다. 아 예. 근데 급하게 쓰신 것 같다고 약간 오타가 몇 개 좀 있다네요. 특히 그 핵심적인 오타. 이건 오타가 아니지 이거는 블랙핑크가 JYP 소속이라고 잘못되어 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YG입니다. 블랙핑크. 네, YG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네, 다음 저 판에서는 네네 제가 한번 다시 수정해서 예.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판사 대표거든요.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정프로가 알았습니다. 모 회사 대표이사님. 네, 이제 엔터 쪽은 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해주실 수많은 내용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아마존이 지난주에 이제 11번가 진출, 이제 11번가 협업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뉴스하고 또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 해 주신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지난주에 그 이제 3천억 투자해서 11번가랑 같이 이제 그 뭐 국내에서 이제 해외 직구 사업 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떴었는데 11번가가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는 국내 4위 회사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금 그 2013년도에 38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100조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160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갈 거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시장의 반응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한국에 이제 11번가를 좀 이제 꼽은 것 같고 1, 2, 3등 업체를 좀 하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네이버 쿠팡 같은 업체들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아무래도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CJ하고 손잡았고 GS 리테일이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경쟁은 정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좋은데 네. 여기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해외 직구 시장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3.6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국내 소매 판매 시장의 1%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일단 국가별로는 그 한국인들이 대부분 해외 직구하는 거는 절반 정도가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 한 24% 정도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모두 다 아마존이 절대적인 1위 업체거든요. 이쪽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아마존 입장에서는 11번가 통해서 한번 한국의 해외 직구 시장도 한번 노려보려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11번가랑 좀 뭔가 의견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직구 품목별 비중을 보면
의류하고 패션 상품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39%. 네. 그다음 음식료 중에선 건강 기능 식품이 한 25%. 나머지가 이제 가전 전자 뭐 이런 제품인데. 아기들 용품 이런 거. 네, 맞아요. 근육 같은 것도. 네. 네. 워낙 직분이 많이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딱 드시는 생각이 아 백화점한테는 되게 악재겠구나. 백화점이 의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백화점 업체한테 좀 부담이고 사실 그 우리 한국에서 해외직구 활성화된 게 2015년 17년도인데 네. 그때 해외직구 이제 활성화되면서 백화점 기업들 주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박종래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다 그런 건 끝났다. 백화점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적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때 떠날 고객들은 다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미 떠났고 3년 전에. 그리고 지금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은 온라인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백화점 가서 아. 약간 이제 직접 체험도 하고 좀 대접도 분들. 받고 싶고 서비스 받고 싶고 그러면서 쇼핑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뭐 영향이나 해외 직구 영향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재편은 끝났다. 그냥 백화점은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근데 이제 타격을 받는 쪽이 그 몰테일 같은 네. 그런 이제 좀 약간의 중소형 그 직구 대 예. 네. 그런 데가 아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쓰셨어요. 팟빵 아니에요? 맞아요. 그 코리아 센터. 팟빵 모여서 아니에요? 네. 코리아 센터가. 거기가 이번에 엄청 올랐는데? 그 아마존 그 물류창고 할 수도 네.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저 팟빵 완전 개편했더만. 근데 거기 모델이 정프로 돼, 보니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팟빵 팟빵 앱을 지금 정프로 옆모습이 이렇게 나와. 아니 모델로 안 봤나? 아, 난 얘기도 못 들었어요, 이거. 아니, 받으면 아, 이 양반들 말이지. 받으면 신고해야 돼, 나한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해외 직구가 아마존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지금도 아마존에서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살 수는 있죠. 근데 뭔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무슨 차이냐면 네, 뭐. 어쨌든 이제 배송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해외 직구할 때.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제 그 SK텔레콤 그러니까 이 T11번가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그 자주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올릴 거 아니에요. 이제 제휴를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자기네가 먼저 직매입을 해 버린대요, 그냥. 11번가가? 예. 실번가 미리 직매입해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다는 얘기인가? 쿠팡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재고를 가지고 한다고? 네, 재고를 가지고 손실을 보겠지만 그래서 당일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당일 배송. 아, 그래요? 네, 미리 쌓아놓고. 아니, 지금 우리가 아마존 들어가서 하려면 저기 영어로 하나? 아마존 들어가면요. 영어로. 그냥 저 구글 번역 수준은 해줘요. 네, 해줘? 네,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리해지잖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건 좀 저 메리트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사면 뭐 한 2주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1번가에서 미리 구매를 해버리는 해서 거. 갖고 와준다. 예.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그냥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진짜 이제 지금 직구 사이트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크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소업체한테 좀 부담 아니냐.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SK텔레콤 자회사죠. 저기 네, 11번가 자회사입니다. 네, 자회사. 사실 SK텔레콤이 이런 거 많이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네. 사실 데이터가 제일 많은 회사거든. 네. SK텔레콤이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좀 해볼 수 네, 있는 회사인데 네. 지금까지 약간 좀 소극적이었던 네, 그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쿠팡 네이버하고 이제 이마트의 습닷컴은 큰 영향 없다. 왜냐하면 겹치지 않으니까 해외 직구는 이들 기업들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고 네. 특히 습닷컴은 그냥 신선식품 거의 위주기 때문에 거의 영향 없다. 그래서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 판도를 바꾸는 건 아직은 쉽지 않다. 지금 당장은. 근데 좀 중소업체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제업체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네. 온라인 시장 커지면 이게 이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큰 회사들이 그럼 결국 계속 결제액은 늘어날 거고 네. 결제업체들만 조금 계속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요새 뭐 비트코인 워낙 좀 강하긴 한데 내년 10월부터 소득세 매긴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 이제 네. 비트코인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20% 단일 세율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세금이 없어요. 아, 인정을 안 해서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 세금 내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했다는 예, 얘기네. 예. 세금 내라는 거는. 예, 세금 내.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가지고 250만 원까지 해외 주식과 비슷해요.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LG화학 얘기는 해드렸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사상 첫 마이너스 국채를 좀 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게? 저도 네?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5.3조 원 규모의 유로본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로화 표시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중 이제 1조 원 규모의 5년물 금리가 이제 네. 금리가 5년 뭐 10년 뭐 30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0년물은 뭐 물론 0.3%인데 그 5년물 금리가 -0.152%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화 표시로 예, 유로화로 표시된 이제 중국 국채죠. 그래서 여기에 유럽 기반 투자들이 60% 이상 참여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한 4.45대1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유로본드가 2004년 이후로 발행이 중단됐다가 작년에 처음 11월에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규모는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면 만기에 원금보다 더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도 이게 참 중국의 마이너스 국채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중국 그 국채를 일정 비율 보유하려는 게 아닌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좀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저도 그 뉴스 보고 네. 어떻게 저 구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위안화 국채 위안화 표시되는 건 한 2, 3% 그 같은 만기면 한 2%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위안화 유로화의 그 저 수합 금리 수합 레이트를 보면 그 아마 그 구조가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대체로 2% 프리미엄을 받든지 이렇게 돼서 사실 캐리로 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복잡한 얘기긴 한데, 네. 예, 우리도 이제 원화 국채와 달러 국채의 갭이 있잖아요. 금리가 네. 예, 차이가 좀 있죠. 예, 그 상황에서 예, 환전할 때 달러와 원화, 달러와 위안화, 뭐 위로화 그때 프리미엄이냐, 네. 아니면 뭐 더 내야 되냐 이게 있거든요. 수합 레이트에 그 역학관계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채권 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국하고 유럽하고 좀 관계가 좋은데 이게 보통 달러화로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채권 발행할 그렇죠. 때. 근데 유로화로 한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저도 좀 이게 기사 보면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달러화로 할 텐데 그러니까 유럽 투자자들을 많이 좀 겨냥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 소송 관련해 담배 소송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담배가 유해물질로 암을 유발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국내외 회사들 다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그 진료비를 물어내라고 이제 소송을 좀 제기를 했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뭐 증거가 없는 것으로 좀 판정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2심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건보공단에선 좀 그 일단 1심에선 졌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라젠이 30일 날 그 이제 상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날 또 계속 미뤄지긴 하는데 네. 사실 그날 상폐가 결정이 돼도 또 한 번 또 심사를 또 할 수 있대요. 코스닥에서.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최장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30일 날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거래 재개가 허용되면 바로 12월 1일부터는 거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오늘 내용 많아서 나머지는 좀 반도체 요건 하나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 삼성전자가 그 고급품 파운드리 시장에선 좀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TSMC랑 이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10나노 이상까지 다 합친 그 모든 파운드리는 그 TSMC가 지금 53%. 삼성전자가 한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17% 정도 되는데 그 10나노 이하 있잖아요. 고품질. 이제 나노가 굉장히 적은 선폭이 작은 쪽에서는 두 회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회사밖에 할 수가 없고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의 점유율은 TSMC가 60%, 삼성이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나노 쪽에서 이하 네. 쪽에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좀 이제 고품질 제품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좀 그 추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올해 한 번 더 진검승부가 좀 펼쳐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반도체 굴기가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2014년 이후에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반도체 투자한 금액이 중국이 무려 1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0%래요, 그냥. 점유율이 없대요, 그냥. 메모리는 아예. 시스템 반도체는 일부 있는데, 네. 그리고 전체 반도체 자급률도 16%밖에 안 되고, 2020년 목표가 원래 자급률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40%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1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된대요. LCD는 그냥 기술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만 좀 있으면, 오늘 만약에 공정 들어가면, 3일에서 5일 후면 완제품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그러니까 MLCC가 40일 걸리고요. 근데 반도체는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딱 들어가서 웨이퍼 공정 끝나고 완제품이 나오는데 석 달 넘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중국은 뒤쳐져 있으니까 삼성은 더 앞서가고 기간이 이게 워낙 멀리 벌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워낙 많이 들고요. 신 공장 하나 지으려면. 네.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네. 백 몇십 조씩 해가지고 새로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삼성전자나 좀 사지. 그러니까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나 좀 하나 5% 사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예전에 하이닉스 직원들도 이렇게 채용을 했잖아요. 막 엄청난 연봉 주고 라인도 다 깔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같이 똑같이 깔아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아무리 그냥 그대로 베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만에. 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아마 중국이 메모리는 따라오긴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계속 우려했던 게 메모리 따라온다. 몇 년 전에 아마 그 뉴스 보셨잖아요. 뭐 하이닉스 네네. 그래서 막 주가 그때마다 막 출렁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 보도를 할 때 그 현대차 증권입니까? 노근창 센터장. 예. 제가 저 모 방송국에서 예.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네. 아, 그거 아닌데요. 최소 10년 이상 차이를 하는데요. 뭐 다 굴기 뭐 아닌 거 네, 아닌데 이제 가서 보면요. 네. 굴기가 공장 아니라, 터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요. 그때 아마 그분이 그러셨나. 굴기가 아니라 굴비라고. 그렇지. 굴비. 네. 진짜 맞. 네. 네, 딱 맞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진짜. 했었는데 한 3, 4년 전에. 네. 네. 근데 진짜로 그 말이 맞았네. 예, 네, 안 되네요. 진짜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은. 아, 그 갑자기 노근창 선생님 보고 싶네. 네. 오실 때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이거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가 했던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뉴스는 떴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가 6월에 나오는데 네. 일단 S펜이 탑재가 될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는 단종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겹치니까 안 나와요 노트? 노트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뉴스에 오늘 아침에 떴어요. 노트에 이렇게 집착했어요. 노트는 이제 아마 단종되는 쪽으로. 네. 아 근데 펜이 들어가서. 핸드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지난 주말에 화제였던 게 롤러블이잖아요. 네, 롤러블. 오포에서 네. 그거 동영상 봤어요? 아니요. 옆에 단추 뚝 열리면 폴더블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건. 네. 근데 롤러블은 오포에서 나온 거고 그 동영상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네. 톡 하면 쭉 이렇게 늘어나. 네. 아, 화면이 쭉 나와. 네. 롤러블이 내가 야 롤러블 저거 진짜 제대로 제품화 되면은 물론 제품화 될는지 뭐 폴더블은 가겠네, 네. 저거. 왜냐면 롤러블이 더 나은 거 아니야? 폴더블보다? 그 LG에서도 이미 LG에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명 그 상소문 폰이라고 네? 상소문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상소문? 네, 별명이 상소문 폰 상소문 폰이에요? 네. 아, 얘기 되던데 그거? 네. 전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 LG에서는 뭐 내놓는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니, LG가 최근에 뭐지? 윙인가? 윙 요거 가로분 살짝 뭐 좀 해보려고 지금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리는 그거. 아니 나는 화웨이의 빈 자리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LG에서도 아 그만할까 하다가 야 화웨이 빈 자리 생기니까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하여튼 롤러블은 파괴력 있다. 예 롤러블 만약에 그게 정말 고품질로 나오면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이익 동향 관련해 가지고 2020년 이번 주 순이익 예상치는 변동은 없고요. 네. 3분기 순이익 변동도 없고 4분기만 조금 상향됐습니다. 1.4%. 업종별로는 요새 뭐 증권주도 워낙 실적이 좋은데 이번 주도 상향됐습니다. 3.8% 그리고 화장품 의류가 3.3. 유가 좀 반등하면서 에너지가 3% 정도 일단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된 업종은 조선이 마이너스 10%,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8%, 운송이 마이너스 3% 정도
일단 하향 조정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과 관련해 가지고 그 12월 2일 날 영국이 지금 4주간 지금 이제 봉쇄령이 들어갔는데 셧다운. 예. 예, 셧다운 해제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네. 상소문 저거 성격 급한 사람 쑥 집어 쭉 잡아당긴다는데. 그거 확실히 집어 뜯는 거예요? 너무 늦게 쭉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내구성이 문제죠. 내구성이. 네? 그죠. 뭐 한 20번 했더니 막 애들. 아 근데 지금 아, 지수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급등하네요. 삼성전자 달리네. 2% 이상 예. 올랐네. 코스피가 지금 야 삼성전자 20포인트 이상. 2,600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2,570. 2,600까지 종가 기준으로 2,600 못 찍었죠. 못 찍었어요. 2,590 몇. 2,590 몇이었어요. 몇이, 그죠. 25포인트 남았네요. 예, 25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네. 오늘 11월 23일 월요일 마지막 코너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